자, 일곱 번째 에피소드는 라이팅 포뮬러스, 포뮬러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자, 포뮬러라고 하는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포뮬러는 뭐냐니까 둘 이상의 변수가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사각형을 보시면은 지금 보면 사각형이 개수가 몇 개가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있잖아요. 이 열두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밑에, 그죠? length, 그리고 width. 그래서 이 length를, 이 세로축을 length라고 하기도 하고, 가로축을 뭐 length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세로축을 length라고 하고, 가로축은 width라고 얘기를 할게요. length와 width를 곱해주는 것. 그것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각형의 면적 area는 equal length 곱하기 widt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L 간의 관계, A와 W 간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formula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이상의 변수여야 되죠. 지난 에피소드에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formula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3-6 에피소드를 참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포뮬러 보면은 어떤 사각형, 정사각형이죠. 스퀘어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P는 어느 한 사이드의 길이의 4배입니다. 4배와 같다. is equal to. is equal to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따라서 P equal 4S가 되죠. 그죠? 그리고 total cost C of an article. 어떤 상품의 총 비용인 C. 총 비용 혹은 뭐 가격인 C에는 그 상품의 가격, price에다가 8%의 세금을, 가격의 8%에 해당하는 세금을 합친 것, 플러스 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상품의 총 내가 지불해야 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불해야 될 금액, 그게 토탈 코스트입니다. 이거는 C는 어떻게 되나요? C는 가격, price 더하기 0.08 곱하기 P. 혹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C equal P plus 8 over 100 P. 그죠? 0.08 equal 뭐예요? 8 over 100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N side is a polygon. N side, 그러니까 사이드가 N개인 다각형의 내각, 내부 각도의 합. 그죠? 합인 S. S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니까 180 times 2. 그죠? times 2가 아니네. 2 less than the number of size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드의 숫자에 2를 뺀 것에다가 180을 곱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칠각형이든 삼각형이든 뭐든 간에 이런 다각형의 어떤 내각의 합은 그 변의수에다가 2를 뺀 거에다 180을 곱하면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기하학, 지오메트리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다시 공부합니다. 이걸 이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S equal 180 곱하기 가로 열고 n-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다. 삼각형은 삼각형 내부에 있는 각의 합은 삼각형은 변이 3개니까 삼각형이잖아요. n에 3을 넣고 3-2 곱하기 180 하면은 s는 180이 나오죠. 즉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write a formula 해서 Y year 동안에 포함되어 있는 월의 수를 M이라고 할 때 그것을 한번 포뮬러, 그러니까 M과 Y라고 하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적으라. 그럼 5년, 1년에 12달이 있다. 그러면 5년에는 몇 달이 있느냐? 6년에는 몇 달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M 이끌어 12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그죠? M equal 혹은 M is equal to 12y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을 formula. 이러면 M과 Y 간의 관계를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어, The Shortstop Dinner이라고 하는 가게죠. 어떤 가게에서 직원들에게 시간당 6달러를 지급을 합니다. 뭐에서 돼서 일주일에 40시간 혹은 그 이하로 일하는 경우 시간당 이렇게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버타임을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40시간을 넘어서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직원은 시간당 9달러를, 그러니까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각각에 대해서 지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시간 이하는 시간당 6달러로 계산하고 40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넘어선 시간만큼은 9달러로 계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웨이지 임금 W로 봐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H로 해서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포뮬러를 한번 작성해봐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40시간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그럴 경우는 웨이지는 6달러 곱하기 H가 되죠. 근데 40시간을 넘어선다. 넘어서게 되면은 40시간까지는 6달러를 하게 되고, 그리고 40시간을 넘어서는 시간만큼은 시간당 9달러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뮬러가, 두 개의 포뮬러가 구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포뮬러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잡으셨죠? 연습 문제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